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 발효해서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커피 마시는 걸 되게 좀 좋아합니다. 왜막 이제 저녁에 제가 새벽에 이제 저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낮 되면 낮에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조금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자면 좋은데 또뭐할 일이 많고 전화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잠을 쫓으려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하루 먹을 커피를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면 이제 여기에다가 발효 종자균,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죠.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지 발효가 되죠. 요거를 요 스푼으로, 요 조그만한 스푼으로 한 3분의 1 정도 떠요. 요 정도 양 같으면 한 3분의 1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떠가지고 딱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한 20, 30분 있으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죠. 하루 정도 놔두면, 그러니까 오늘 먹는 거는 어제 이제 요 균을 넣어가지고 해놓은 거는 하루 정도 놔두게 되면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이 커피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타서 이제 요걸 조금 넣죠. 지금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맛도 좀 좋고 부드럽고 뭐 향도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커피 매니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커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나름 이렇게 이제 그 발효 커피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이 스타벅스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낫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음식을 발효해서 먹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뭘 예를 들까 하다가 이제 닭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닭을 먹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털도 그대로 있고 뭐 머리도 그대로 있고 살아있는 닭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닭을 장만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1차 장만하는 거, 1차 장만하는 게 이제 털 뽑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그게 1차 기본적인 요리법이고 이제 2차 요리법이 있습니다. 그걸 닭을 이제 후라이드 이렇게 이제 튀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양념 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닭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2차 조리법 그게 저는 발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먹어도 됩니다만은 양념 후라이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맛있게 먹으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음식을 더 좋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발효가 그런 과정이다. 요리의 그 2차적인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지금 사진이 있죠. 이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발효 전시회를 엽니다. 그때 저희들이 6회인가 하고 이제 그 뒤로 못 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발효 식초가 한 300가지 정도 전시된 그때 한 300가지 정도가 전시되었고 그 후에 이제 발효 음식들이 이제 200가지 정도가 이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첫 해는 100개 정도가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200개로, 300개로, 뭐 400개로, 500개로 해가지고 해마다 막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발효 전시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야, 이 세상에 발효가 안 되는 게 과연 있나 할 정도로 오만 그 때만 게다 발효가 된다는 걸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발효 종자균을 여러분들이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밀감이 되게 싸요. 그러면 밀감을 이제 믹스기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발효 종자균을 한 스푼, 요쪽에 한 스푼을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이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제 이걸 마셔요. 그럼 맛이 훨씬 부드럽고 뭐 조금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빈속에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아침을 이제 요거 보통 하나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책 보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한
8시나 9시쯤 되면 이제 배가 되게 고픕니다. 그러면 요거 한 개, 보통 한 대여섯 개를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에 요 하나 먹고 또 오후에 한 4, 5시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저녁 먹기 전이니까 또 요거 한개 먹고 이제 하루에 한두개 정도를 저는 먹습니다. 이제 그럴 때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 종량균을 안에 넣어 가지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심지어 일주일 정도 밖에 놔둬도 뭐 상하고 이런 게 전혀 없죠. 말 나온 김에 조금 먹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그좀 음식의 그 원래 맛들, 이제 그 식재료, 이제 밀감이면 밀감, 그 원래 밑에 깔려 있는 그 맛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그 아로니아 있죠. 아로니아를 발효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아로니아가 원래 쉽잖아요. 굉장히 씁니다. 아로니아는 쓴맛 때문에 아로니아 좋다는 거는 뭐 인터넷에 아로니아 효능 해보면 여러분 만병통치약처럼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안 먹는 이유가 쓴맛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근데 아로니아를 발효를 하게 되면 체리 맛이 납니다. 체리 브랜드, 체리 맛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맛이 납니다. 아로니아는. 그래서 발효 과정에서 이제 그 원래 맛이 있고 그 밑에 또 맛이 있거든요. 이제 음식은 맛이 이렇게 조금 복합된 게 많습니다. 이제 보통 약들은 한 가지 맛밖에 없어요. 약들이 약이라 그러면 이제 일기, 한 가지 기운, 일미, 한 가지 맛, 일색, 한 가지 색. 이제 이게 보통은 약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오곡백과, 이제 이런 거는 그 맛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두세 가지씩 이렇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쓴맛도 있지만 발효 과정에서 이제 원래의 맛인 체리 맛이 납니다. 그래서 맛이 굉장히 좋아지죠. 여러분들 동충하초 아시죠? 동충하초. 이제 동충하초가 이것도 또 무지 좋습니다. 동충하초 좋다는 거는 그것도 또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쳐보면 막 거기에 막 오만대만게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의사도 한의사도 약사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병, 약 이런 게 관해서는 저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제한테 이제 그런 거 문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묻지 말고 요즘은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막이뭐 완전히 그 논문도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네, 책 보면 되고 또뭐 영어, 독일어로 된거 구글 번역기에 넣으면 전부 번역돼 다 나옵니다. 번역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번역하는 것보다 구글 통역기가 번역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묻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그 아로니아 동충하초도 맛이 니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동충하초가 요거는 이제 동충하초 살입니다. 요렇게 이제 저희들도 뭐 이렇게 선물 받은 건데 요 동충하초를 가지고 유산균 쌀 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자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자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안에 보면 이제 요런 게 이제 뭐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동충하초 발효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차. 이 동충하초 원래 동충 요거 그냥 물 타면 발효차가 돼 버려요. 예. 근데 동충하초가 니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원래 그 동충하초가 사람 몸에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맛이 너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안 먹어요. 근데 이 동충하초 발효차는 복숭아 맛이 납니다. 복숭아 주스 맛이 여기에 싹날 정도로 되게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요한 포씩 타가 먹게 되면 동충하초 이제 발효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충하초 발효 쌀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발효쌀이고 발효쌀을 그냥 요거
넣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냥 유산균 발효 살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발효 밥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요 파우더, 이 동충하초 발효 파우더죠. 요걸 이제 같이 하나 넣어서 밥을 하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발효 밥을 이제 그 이제 요 핵심 기술은 이제 발효하는 핵심 이제 기술은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판매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예요. 우리는 이제 기술하고 발효 종자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제 요 균으로 발효를 한 겁니다. 유원 플러스 균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먹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밥맛이 구수합니다. 발효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플 정도로 막 먹고 싶을 정도로 이제 막 여러분들이 그 밥만 먹어도 맛있는 밥 있잖아요. 요렇게 조금 찍어가지고 밥만 먹어도 맛있는 밥, 구수한 밥. 그런 맛이 첫째 나고 두 번째 이제 이걸 먹고 나면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배가 고픕니다. 그만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요것도 먹고 나면 세 번째 특징은 빵구 처음에는 빵구가 좀 많이 나와요. 붕붕붕 빵구가 나오다가 뒤에는 똥이 잘 나옵니다. 원래 빵구 자꾸 끼다 보면 똥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먹게 되면 처음에는 빵구가 많이 나오다가 뒤에는 똥이 많이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그냥 매일 먹는 밥이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사실은 밥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소화 잘안 됩니다. 근데 소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꼭꼭 씹어서 먹으라 그러죠.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가지고 충분히 입안에서 침하고 섞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가 됩니다. 근데 밥을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씹고 먹게 되면 소화 잘안 되죠. 왜냐하면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는 뭐 이름이 하도 이제 그게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이제 입안에 이제 그 효소들이 이제 많이 있다 그럽니다. 입속에. 그리고 이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을 이제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조금 적다 그래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이제 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걸 씹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발효쌀은 어떻습니까? 발효쌀, 발효밥은 이미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이걸 반쯤 요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이제 많은 그 효소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고 이제 맛이 좋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들을 우리가 발효해서 먹으라는 이유가 첫째 소화 흡수 때문에 발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두 번째 발효 과정에서 이 처음에 나타난 그 음식의 맛과 그다음에 그 밑에 나타나 있는 그 음식의 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밥도 꼭꼭 씹고 고기도 꼭꼭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깊은 맛들이 또 나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맛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약이나 이런 거는 한 가지 맛, 뭐한 가지 색, 뭐한 가지 기운 이런 것밖에 없지만 음식은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꼭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맛과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체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효소나 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굳이 생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이제 그냥 뭐 무턱대고 뭐 이제 특히 그 패스트푸드 음식 있잖아요. 뭐 찌지고 볶고 삶고 뭐 구운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몸 안에서 쓸데없이 많은 효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생고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발효를 한다든지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에 인체에 있는 여러 효소들 이런 걸 조금만 써도 얼마든지 소화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미생물들도 생고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보고 싶으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신문사 기자가 실험을 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이 얼마나 나쁜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침, 점심, 저녁을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큐를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찍는데 원래는 한 달을 그 주기로 해가지고 찍었는데 한 20일 묵고 난 뒤에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리고 몸에서 이제 이상 반응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도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한달 정도만 아침, 점심, 저녁을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는가? 그만큼 우리가 찌지고 볶고 삶고 볶은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내 몸이 그걸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그냥 힘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발효를 하게 되면 그런 힘들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음식을 왜 발효해서 먹어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음식을 발효하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 미생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야무지고 실하면 발효가 잘 되는 거고 발효 미생물들이 비글비글거리고 뭐 시원찮으면 발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 한 50년 전에 아니면 뭐 100년 전에 그때 음식들은 굳이 이런 발효 미생물을 사용을 안 해도 음식이 발효가 잘 됐어요. 김치들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고 뭐 장아찌도 맛있고 젓갈도 다 맛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뭐할때 농약 안 썼잖아요. 그죠? 비료 안 썼었습니다. 농약도 비료도 안 쓰고 하니까 그 대신 거름을 줬는데 무슨 거름 줬죠? 그렇죠. 똥을 줬습니다. 똥. 사람 몸에서 나온 그 똥이 최고의 거름이에요.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거름을 만들었죠. 그걸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하니까 아니 그냥 미생물들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이러면서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 그때 농산물들은 야무지고 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미생물들이 다 있어요. 요 밀감 하나에도 사실은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요딱 뜯어보면 안에도 미생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밀감에다가 농사 지으면서 농약 뿌리죠, 밑에 비료 주죠 하면 이 미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미생물이 다 있다 그랬는데 이 미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농약 때문에 찌들려 가지고 그리고 비료 때문에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하고 똑같은 거죠. 애들한테 맨날 피자, 그다음에 뭐 햄버거, 그다음에 뭐 콜라, 뭐 이런 거 먹여보십시오. 애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겉보기는 좋죠. 띵띵한데. 근데 오만 때만 병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50년, 100년 전에는 모든 농산물들이 다 건강해졌습니다. 아주 저 자연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막 워낙에 그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음식들도 좀 비글비글거리고 또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도 비글거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돈 주고 비싼 발효 종자균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음식을 발효해야 되는가? 그냥 닭을 그냥 먹을 수 없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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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장만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후라이를 하든지 양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 1차 요리법이 보통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고 2차 요리법이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도 또 다른 요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리를 잘 해놓으면 음식이 맛있고 뭐 아주 기분이 좋죠. 그리고 발효를 잘 해놓으면 우리 인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인체에 있는 안에 있는 여러 이제 미생물들 또 여러 장기들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이러면서 좋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 그게 바로 발효 음식이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주 기뻐한다.
좋아한다. 그게 뭡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한 게 도대체 뭐야?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제 건강해지면 뭐 20대처럼 몸이 막 이게 아니고, 네, 막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80살 된 할아버지가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은요, 밥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똥잘 싸고, 그리고 잠푹 자고. 아니,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아픈 데 없고, 예. 그러니까 80이면 80살, 이제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별로 아픈 데 없고, 잠잘 자고, 밥잘 먹고, 똥잘 사는 거. 그거. 이제 만약에 60이면 60에 맞춰가지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30이면 30에 맞춰 그런 거고, 애들이면 애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쩌든 막잘 뛰어놀고 쑥쑥쑥 자라고 뭐 건강하고 그게 좋은 거죠.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건강 음식을 먹게 되면 애들 때는 성장 발육이 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젊었을 때는 막 어지간히 이제 좀 밤샘이 한번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필요한 줄 모르고 그리고 장년 때는 이제 아주 왕성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연세가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별탈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 저는 그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발효 음식 왜 해서 먹어야 되는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